이곳은 어디? 압구정. 이곳은 패션과 이 어떤 트렌드의 메카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야,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네. 폭염이니까 더위 또 조심하시고. 근데 또 이제 8월에 바캉스나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오늘이 아주 이 영상이 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어디? 소희연 씨의 방앗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가게예요. 오늘 그래서 이곳에서 바캉스 룩을 여러분과 함께 그냥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러 왔습니다. 사심 가득. 저는 사실 요새 최근에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은 다 클럽 옷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내가 여기 회사에 지분이 있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지분은 없고 그냥 저기 디자이너님과의 친분이 좀 있긴 하지. 근데 내가 정확히 얘기하는데 소희연 씨가 친분이 있다고 옷을 입을 사람은 아니야. 왜? 패션 리더거든. 나는 친분이 없잖아. 근데도 오늘 위아래로 다 클럽을 입으셨네요. 아, 왠지 이 C하고 점이 나는 C점? 왠지 클럽 가는 느낌이라 좋다. 여름을 잘 보내고 센스 있게 보낼 수 있는 편안하고 예쁜 옷을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를 따라와. 팔로미. 아니, 근데 그래. 끄달아 갈게. 주연. 우리 그 하얀 반바지 있지 않나? 반바지. 내가 짧은 걸로 할까? 짧은 게 다리 더 예뻐 보일 텐데. 난 다 됐어, 오빠. 짜잔! 사실 여기 있는 옷들은 제가 거의 한 80% 이상 소장하고 있는 옷인데 너무 좋아해서 거의 뭐 일주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 진짜 추천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의 빅 이벤트! 다섯 착을 오빠가 골라주면 그 다섯 착을 선물로 우리 구독자 이벤트! 통 크게 간다! 그냥 이렇게 바꿀까봐 채널 이름을 이렇게 바꾸자! 소희연의 이벤트 채널 어때? 어? 자,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먼저 뭐가 있는지. 우선은 제 인스타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고요. 제가 애들이랑 수영장 갈 때 수영복만 이렇게 입고 있기는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다고 난 애엄마니까 해서 막 너무 또 래쉬가드만 입고 있긴 좀 덜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또 이런 게 예쁘니까 이렇게 입었는데 또 좀 민망하면 그 위에 스르륵. 왜냐면 여기 넥라인이 되게 많이 파져있어. 그래서 목도 되게 길어 보이고 팔도 길어 보이고 다리도 길어 보이는 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 두 번째는 아까도 같이 소개했던 것처럼 이건 사실 신랑 있으시면 신랑,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 그래서 둘이 같이 공유해도 되는 옷으로 너무 추천해요. 그렇죠. 반사판 된 것 같은 효과를 이건 준다니까? 여자든 남자든 되게 화사해 보이면서도 여기다 이렇게 우리의 에코백을 남자친구한테 들립니다. 전혀 이질감 없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걸 입었을 때 사람들은 다 예쁘다고 했는데 우리 오빠가 나한테 핸드볼 선수냐고 했잖아. 전 이거 골프장 갈 때는 이 바지 아니고 하얀색 이런 그러면 골프 옷도 돼. 테니스도 칠 수 있어.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고. 아! 얼마 전에 내 홈트 영상! 살 뺄 때 다이어트 할 때 내가 홈트 할 때 이 영상에 이 쇼츠랑 이걸 입었었어. 오, 그러네. 근데 이 개인적으로 16번은 뭐가 의미가 있나요, 이게? 좀? 아, 대표님 본인만 아는 그런. 이거야말로 바캉스에 꼭 필요한 룩이에요. 수건 느낌. 너무 좋아, 진짜. 와. 그 밑에 이거 쇼츠랑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엄청 귀여워. 그래서 수영장에서 바로 나와서 이렇게 입고 그냥 밖에 나가도 되는. 수영장에서 실컷 놀고 떡볶이 사 먹으러 갈. 그렇지. 컵라면 먹어도 되는 룩. 요거 색깔도 너무 예뻐요. 골프장에서 너무 예뻐. 이렇게 이 노란색. 나 옛날에 이거 자기가 그 하얀색
치마랑 이거랑 입었을 때 너무 예쁘더라. 나 이 색깔이 너무 좋은 거야,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약간 상큼 터지는 레몬 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하얀색 치마에 같이 이렇게 입어주면 너무 예쁜.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그 타월 셋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휴가지 바캉스에서 모자랑 이렇게 딱 해서 너무 센스 있고 너무 시크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근데 사실 나의 교복은 이거예요. 매일매일. 그렇지. 그렇지. 요거에 요 매치. 뭐 우리 뭐 동네 갈 때 맨날 이거지 뭐. 나를 본 사람들은 쟨 저거밖에 없나 봐 싶을 정도로. 나 왔다가 소희연 씨다. 안녕하세요 그러고 또 소희연 씨다. 어제 그날인가? 오늘 봤나? 뭐 이런 뭐. 나 근데 진짜 이 바지를 너무 사랑해. 내가 진짜 이 타월 소재 이 흰 바지가 너무 편하기도 한데 이 바지 통이 되게 커. 옆으로 이렇게 커서 허벅지랑 다리가 되게 말라 보여. 지금 보니까 최애 옷들이 다 소희연 씨가 그냥 직접 입고 다니는 옷들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고르라는 거야? 다섯 착을 골라보세요. 일단은 기능적으로 이게 운동을 할 때 입을 수 있는 골프로 해서 나는 이게 너무 그렇게 좋아. 골프 나갔을 때 내가 이걸 입었는데 우정이가 너무 예쁜 거야. 나는 이제 곧 바캉스가 있으니까 수영복 커버업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하나씩 주자. 각자 다른 분에게. 나는 세 번째는 요거. 난 잘 입는 게 더 좋거든. 매일매일 데일리로 진짜 잘 입을 거야, 진짜. 그리고 휴가 가서도. 이거는 나는 한 착이 아닌데 네 번째는 나는 개인적으로 남자고 내가 진짜 입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난 진짜 이거는 밑에 이제 좀 뭔가 반바지랑 입었을 때 이게 좀 이게 반바지를 바꿔올게. 요 색깔 예쁘잖아. 봐봐, 아까 그거랑 안 어울리냐? 이거 해변 룩으로? 예뻐요. 너무 괜찮죠? 남자 한 번 더 추가해도 되지? 그래. 이거 우리 남자. 그럼 이걸 남성 룩으로 가자. 그래. 룩 하지 말고. 이건 내 개인적인 재량으로 한 분 더 드릴게. 그냥 남편 룩 이거 인기 많을 것 같아. 진짜 댓글 주세요. 둘 중에 하나 뭐 하지? 오빠 뭘 더 잘 입을 것 같아? 좀 스타일리시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를 추구할 때 좋고 이거는 정말 데일리야. 휴가지에선 이걸 더 잘 입겠지. 당연하지. 그러면 마지막 착은 요 셋업으로 가겠습니다. 소희연 씨 본인만 입고 싶어서 지금 일부러 저거 안 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요건 잘 팔릴걸. 이제 없어서 못 팔아. 얘는 품절이야. 총 6분께 이벤트 선물이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저희가 고른 이 룩을 입어보도록 할게요. 오빠도 그럼 이거 입어봐. 남자친구. 우리가 두석 막 이것저것 설명하느라고 이제 뭐 누구한테 선물을 어떻게 주고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잘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뭐 자세한 거는 이게 내용란에 써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뭐 압구정 가까우신 분들 그냥 와서 한번 보시면 되지 뭐. 미리 다섯 분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 저의 최애 클로브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뿅. 안녕. 에어컨이 세네. 아우 추워. 입으면 되지 뭘. 사장님 에어컨 안 줄이셔도 돼요. 이런 느낌으로 간다 이거지.